2023년 모바일, PC, 콘솔 시장을 공략할 국산 게임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중 트레일러 영상 공개부터 해외에서 주목받은 신작들을 소개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에서 개발 중인 대작급 콘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김영태 시프트업 대표의 스타일이 담긴 캐릭터의 외모와 화려한 액션, 그래픽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전투 시스템은 상대의 공격을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하고 대응하면서 이어지는 콤보와 스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주인공 이브가 거대한 통로를 미끄러지면서 적과 싸우는 등 액션성이 극대화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투씬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 연상된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총을 드는 순간 자동 조준되는 등 블레이드 앤 소울의 영향을 받은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실제 이 게임의 주요 개발진은 블레이드 앤 소울을 만들었던 개발진입니다. 이 게임은 국내 게임 최초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에 독점 출시되며 2023년 발매됩니다. 피의 거짓은 세계 3대 게임 축제인 게임스컴에서 국내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하며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내년 콘솔과 PC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피의 거짓의 핵심 키워드는 익숙함과 비틀기입니다. 익숙한 피노키오 동화를 차용했지만 성인 잔혹극으로 각색했습니다. 게임의 배경이 되는 벨레포크 시대의 프랑스를 암흑도시로 표현한 것도 그 예입니다. 게임에서 거짓말을 할수록 인간이 된다는 점도 각색한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인간성 포인트에 따라 게임 엔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피의 거짓은 전투 시스템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날과 손잡이를 조합하는 무기 조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짧고 얇은 날을 선택하면 빠르게 공격할 수 있지만 근거리 공격만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기를 분해 조합하면 100개 이상의 조합이 나옵니다. 또 인형의 특수성을 고려해 캐릭터의 왼팔을 개조해서 특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이 게임만의 특징입니다. 킹덤 왕가의 피는 넷플릭스에 반영돼 K-좀비 신드롬을 일으킨 킹덤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만든 게임입니다.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개발 중입니다. 개발사인 액션 스퀘어는 원작의 등장인물과 좀비의 특징을 고품질의 3D 그래픽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비에 점령돼 폐허가 된 한양성의 모습과 이와 대조되는 궁궐의 전경을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잠행복을 게임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등 킹덤 시리즈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성의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개발사는 100% 수동 액션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재밌는 액션을 선보여 모바일 게임은 거른다는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15년 이상 경력의 법무가를 섭외했습니다. 법무가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게임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시리즈의 주요 에피소드를 살린 돌파 모드, 거점마다 5분 내외로 전투하는 점령 모드, 멀티보스 전투, 개인간 전투 등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퀀텀 나이츠는 올해 게임스컴에서 주목받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스페이스 다이브 게임즈가 개발하고 나인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PC 게임입니다. 루트 슈터 장르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역할 수행 게임의 핵심인 성장의 재미와 슈팅 장르의 긴장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퀀텀 나이츠는 일반적인 루트 슈터와 달리 16세기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중세 판타지 속 기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검과 방패가 아닌 총과 마법을 다룬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수집한 총기를 마법진에 넣어 마법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중장거리 마법 스킬과 이동 스킬을 결합해 차별화된 전투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총기만큼이나 개성적인 장비도 등장합니다. 장비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인 게임즈는 내년 퀀텀 나이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2019년 지스타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게임은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화려한 그래픽과 영상미, 탄탄한 세계관을 선보였으며 PC와 콘솔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국내외의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은 게임입니다. 붉은 사막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광활한 파이웰 대륙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얼어붙은 도시, 암석 사막, 평야 등 각각 다른 특색과 문화들을 가진 도시를 탐험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글로벌 콘솔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으며 헐어비스가 직접 개발한 차세대 엔진 블랙스페이스를 활용해 제작 중입니다. 붉은 사막은 트레일러 공개 이후 수차례 출시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개발사는 내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